전부다 이렇게 우울해. 이게 결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어서 결정을 누가 딱 해야 된다고 딱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감독님이 안 계시니까 또 나도 중간에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부 다 힘들죠. 부담되죠. 감독이라는 자리는 경기의 어떤 컨트롤 타워잖아요. 어떤 상황이 됐을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왜 이후에 코치님 안 계실 때의 투수 결정은 승준이가 다 하면 돼요. 뭐? 네가 다 하면 돼. 하라고. 순번을 대충 순번을 정해줄 테니까. 내가 밖에서 그러니까 막 야수들 신경 쓰면서 투수 파트를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준비시키고 다 해야 돼. 생명을 단축시키게 만드는.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 이상한 상황 안 만들게 그러니까. 초반부터 점수 많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돼. 우리 팀이 감독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팀이었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선발 나가고 싶은 사람. 일감밖에 없어요. 손 들어보죠. 손 내려. 와 씨. 어서 오세요. 어? 뭔 얘기했어요? 아, 진짜? 아니 그 선발 투수 그거 때문에 그러지 투수 로테이션 때문에. 선발은 어쨌든 세 명에 누가 세 명이에요? 세 명 중에 선발은 다 되냐 이 말이지. 신장도 들어가요 선발에? 많이 컸네 이거. 시즌 2 때 안 그래놓고 동맥이래놓고. 감독님 전화 오셨어. 뭐라고? 이제 가면 되겠다. 어디 집으로? 모르겠어. 어디 가면 되겠다. 모르겠어. 집으로 고홍. 아무튼 선발 나간 사람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다른 투수도 던질 수 있. 기회가 올 수 있게끔 좀 점수차가 많이 나면 오늘 좀 골고루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안 나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오늘 좀 쉬실래요? 복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수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두 분이 결정이죠. 나 지금 오랜만에 오늘 내가 볼 때 딱 느낌이 3안타 이상은 무조건 나올 거야. 어제 연습할 때 보니까 감이 어제 좋았어. 아 감 좋아요? 어제 감이 좋았어. 어제 감독님 안 계셔가지고 내가 하는 연습 딱 했지. 아 그럼 9번 가서 한번 신나게 한번 쳐보실래요? 아니 감독 대행 할 때 이렇게 바로 잘랐잖아. 아 진짜? 자 오늘 오답 발표할게요. 나 없어? 나 안 나가? 9번 타자 1루 베이스 코치 이태근. 자 그리고 이태근 선수는 1회부터 계속 대타 준비해 주세요. 뭐예요 그게? 바로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제가 그때 방망이가 진짜 잘 맞았거든요. 그게 꼬라지 보기 싫었대요. 진짜 대놓고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인 없을 때는 눈만 얘기해 주도록. 계좌번호 저 192-0020 있으니까요. 아예 카페이를 보면 오케이. 누구 손발할까? 그러게요. 이거 감독님이 안 계시니까. 이거 손발 진짜 예상이 안 간다. 대현이 손 괜찮나? 네. 저도 좋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가자! 파이팅! 가자! 오늘 막 선선 거의 던질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you have to be ready. 9th inning. Me? Yeah. Or 8, 9. 네.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없어. 아니 하나는 성훈이 형이 만약에 옵션을 좀 줘. 성훈이 형이 만약에 좀 힘들면. 다리야. 뭐 있어요 오늘 나? 나 오늘 뭐 있어? 나 오늘 뭐 있어? 왜 이렇게 손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너무 어두워. 표정이 어두운 게 아니라 애들이 오늘 잘해야 되는데 진짜 지들이 알아서. 그렇지. 이런 게 나와요. 아, 기가 찹니다. 지금 기가 찬다. 망헌지 행천 예상치. 아이.
아, 감독님 보고 싶다. 나는 왜 안 되냐? 아, 집중력이 안 생겨. 욕심 부리지 말자. 출병하고 있네, 이제. 가자, 씨! 가긴 개뿔이 가네. 아, 할아버지 옆에 와야 되는데. 그래. 지금 좀 할아버지에서 응급 나와가지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 나 있어야 되는데.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왜 그러셨어요? 할아버지인데 왜 자꾸 뻘뻘거리고 돌아다니세요? 집에 좀 계시지. 가는 곳 정해져 있다. 노량진 대원중학교 병원. 사진 하나 주세요. 사진 들고 있어. 저 의자에다가 사진 걸어놔야겠네. 안녕하십니까. 전 메이저리그 선수님 오셨습니다. 감독님 안 계시면 내가 투수 코치 맞잖아. 감독해도 됩니다. 형이 제 나이 많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너 어때? 다리 어때? 다리 괜찮아. 다리 괜찮아? 8점 내린. 네. 그거 어떻게 됐어? 37개. 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 선발도 짜는 거야, 우리가?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너도 피드백해서 그럼 우리가 이거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최강이하고 최초의 감독 코치 사전 인터뷰다. 그러네. 단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던.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이 중책을 맡으셨는데, 이강길 코치님 이제 감독 대행으로 승격하셨어요? 감독 대행 처음인데 어떠세요? 아니요, 프로에서 또 했었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중간에 이제 항의하다 저기 퇴장당해가지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처음에 오늘? 그쪽 긴장되실 것 같은데요? 결과가 좋아야지. 어떠세요? 나는 걱정이에요, 지금. 걱정이. 네. 지금. 걱정이 지금 퇴산이야. 네. 태근 코치님이 이제 5회 이후에 감독 대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 분명히 중간에서 감나라 배나라는 몇몇 선수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미팅을 할 때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아, 오늘은? 네, 오늘은? 제가 결정할 거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절대 오늘은 제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저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 게, 군주의 자리에 앉아본 그분께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인정하실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오늘 코치님이 안 계셨잖아요. 네. 저 무조건 9번 타자입니다. 용태기. 누가? 용태기 형 무조건 9번 타자. 아, 용태기? 그러면 우리 최강이하고 최대 이슈인 김문호는 선발이야? 제가 감독이면 절대 안 쓰죠. 오늘 안 써? 아, 절대 안 써. 용태기는 9번이고 문호는 절대 안 쓰고 그 자리 누가 들어가? 제가 들어가죠. 아, 너가. 우리가 지금 직관 3연패요, 3연패. 직관 3연패.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로 좀 해주세요. 아니, 이길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길 겁니다. 갑자기 너무 덕장처럼 보이는데요? 아, 그래? 너무 덕장 같은 느낌이에요. 걱정을 해야 되나? 오늘 경기에서 이 세 분이 가장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팬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구는 선수가 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다.